글로벌 선도주자들 간의 기술 표준 및 플랫폼 경쟁은 심화되고 뚜렷한 선도주자가 없는 불확실한 신산업 융합혁명 시대에서 10년 안에 어떠한 기술과 비즈니스가 출현하게 될지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철학자 간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스스로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KT 직원의 65%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간에 고착화된 우리 자신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기술은 점차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디지털 혁명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그때 KT는 국가 주요 연구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전자 IT 산업의 수출 진흥에 앞장서왔습니다. 21세기 산업 융합 시대를 맞이하면서 IoT, 자율주행, 플렉서블 등 인간이 느끼는 편리함, 그 속에 KT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기술과 사업을 쉽게 정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앞으로는 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케트는 그동안 기관 수입 및 연구 인력의 증가 등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정부 사업 수입 주도의 성장 모델은 케트의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연구개발 사업 환경은 케트의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케트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연구소 기업 활성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KT의 자립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이 확립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업과 민간 수탁, 기술 이전이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의 연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우리의 비전과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재정의하여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영진 인터뷰, 직원들 간의 워크샵,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컨센서스 빌딩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다양한 직원들의 참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가치와 역할, 그리고 마인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KT 직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미래의 KT 성장 DNA는 글로벌, 이노버티브, 크리에이티브였으며 현재와 특히 차별화되는 성장 DNA는 바로 글로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협력 중인 BMW,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향후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열린 자세와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마인드의 글로벌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들이 참여했던 싱크탱크 워크샵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KT의 기술은 인간과 융합되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간 인터페이스는 점점 단순해지고 직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기술에 적응하였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기술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개발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KT의 역할 또한 전자부품의 국산화에서 이제는 기술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선진국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신산업 및 창조경제 구현으로,
또한 단순 중소기업 지원에서 기업 내비게이터 역할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캐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현재 과제 수주 등에 밀려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기술 개발만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아닌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크리에이터로, 체계화된 팀워크를 통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팀플레이를 통한 유연한 조직체계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비즈 모델 발굴, 선순환의 연구 성과 환경 조성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우리의 가치, 역할, 마인드의 재정의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용하고 열려있는 글로벌 문화, 사람 관점의 기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도출된 핵심 아이덴티티, 즉 캐티 성장 DNA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비전을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 기술에 국한된 사업과 문화에서 그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고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R&D 중심의 기능과 성능에만 집중하던 기술에서 오늘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 중심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업이나 기술 부문, 특정 부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는 조직체계로 항상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고 세상과 호흡해야 합니다. 제품의 고정관념적인 기능에 국한된 기술, 새로운 시각이 생각지 못한 가능성과 경험을 가능케 했듯이 기술의 기능과 분야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틀이라는 한계를 두고 성장을 제한하는 갇혀있는 시각. 브레이크 더 프레임, 캐티도 이제 틀을 깨야 합니다. 언프레임드 퍼스펙티브,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캐티. 이것은 캐티의 새로운 비전이며 우리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언프레임드 퍼스펙티브,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캐티.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과 사회의 중요한 의미적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 중심의 R&D 패러다임 리딩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넓고 열린 시각으로 캐티의 기술과 문화를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비즈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속성장 DNA의 캐티 문화화 전략을 통해 스마트한 조직 시스템을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비전을 달성한다면 인간 중심의 R&D 관점으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와 혁신을 주도하여 기술 융복합 트렌드를 리딩하는 캐티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다양한 비즈 모델을 통해 지속 성장하며 스마트한 조직 시스템 운영으로 미래 역량이 축적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캐티가 되겠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